네, 공시 내용에 좀 자세한 내용 우리 유재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사실 이 공시가 어제 뭐장 마감이라던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어제 개장 전에 나왔던 공시인데 사실 어제 반응보다도 오늘보다도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이 공시의 의미들을 이제 다들 되새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 공시를 잠깐 좀 보시자면 뭐 계약은 어제 체결이 됐고요. 계약 금액은 10조 1,102억 원입니다. 그리고 이 공시를 볼때 저희가 계약 기간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 10년, 20년이면 이걸 다 쪼개다 보면 사실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2024년에서 2026년, 24, 25, 26, 3년간 10조라면 거의 1년에 3조 3천억 원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공급 제품은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 양극재입니다.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말씀하셨듯이 SK이노베이션이고요. 이 최근 매출액이 연간 지난해 그러니까 8,552억 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면 1년 환산이 3조 3천억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규모의 이제 수주 계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그 이게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 공장을 되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네. 그쪽으로 갈 물량, 포드 물량으로 다들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규모를 봤을 때요. 네.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어제보다 오늘도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은 이게 2024년이니까 아직 멀었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. 왜냐하면 어제 주가가 장중에 뭐 18% 이렇게 올랐다가 결국 이제 6% 정도에서 마감을 좀 했거든요.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다시 재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에코프로비엠 이참에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. 네네. 이 기업은 2016년 5월에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이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면서 새로 신설을 된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양극재 소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특히 양극 소재용 양극활 물질을 주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서도 공급 제품에 보면 하이니켈 뭐 양극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니켈이라는 게 결국은 니켈의 함량을 높인 건데요. 이 NCM이 뭐의 약자냐면 이게 뭐 니켈 그리고 코발트, 망간 이게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양극재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코발트가 원가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. 이게 원가가 높은 게 이게 단점인데 그래서 코발트 대신에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원가 경쟁력,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양극재 소재의 국산화에도 이제 기여를 한 기업을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도 매우 높이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. 특히나 이 양극재 자체가 전체 이 배터리 소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40% 이상이니까 어떤 가격 경쟁력을 어떤 경쟁력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주요 제품이 이제 NCM과 NCA인데요. NCM은 어떤 이런 전기차용 소재로 적합하고 NCA는 전기 자동차, 뭐 전동 공구, 소형 전지 등에 적용이 되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은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가 뭐 원형, 각형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. 이 모든 배터리용이 다 소화 가능하다고 해요. 그래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상장한 지 한 2년 반 정도 됐잖아요. 그런데 당시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뭐 30만 원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 지금 증권업계에서 이런 상황들을 좀 반영을 한 모양이에요. 목표 주가를 엄청 올렸네요. 난리 났습니다. 사실 이 기업은 워낙에 이게 기술력이나 이런 데서 높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보고서가 자주 이게 종종 나왔던 기업이긴 한데 뭐 어제 오늘 보고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부분이 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데 10조 수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1년 매출이 8천억 원대였던 데가 이제 10조로 하니까 워낙에 이제 증권사들도 지금 환호를 하는 분위기인데요. 증권사별로 좀 보면 미래에셋에서 기존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설정을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연초니까 거의 한 9개월 만에 높인 건데 24만 원을 53만 원으로 120%나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. 그 배경은 이 향후 1년간 대규모 수주가 지속될 것이다. 라는 게 근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 연말까지 남은 이 배터리 발주 프로젝트 규모가 약 115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삼성 SDI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물량이라고 하는데
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사가 또 삼성 SDI거든요. 네. 그러면 그 수주 받은 게 또 에코프로비엠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대규모 수주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신증권도 기존 35만 원에서 이제 50만 원으로 43%나 높였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매우 양호하다. 네. 그리고 높은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완전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안타증권도 기존 39만 원을 48만 원으로 23% 높였는데요. 이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번은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. 근데 이번 수주 규모를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안에서도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주요 밴드가 된 거죠. 그런 면에서 주 핵심의 반도체,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 두 개를 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표가를 또 높였고요. 그리고 이 한국투자증권도 34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29%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. 이 이유는 크게 늘어난 이 수주 물량으로 인해서 결국은 양극재 투자를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높였는데 사실 현재 PER도 뭐 70에서 80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이 정도면 아 주가 부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적 성장이 뭐 당연히 다 예측 가능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당연히 이제 낮아질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주가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현재 포항과 오창 공장 등을 통해서 이 4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있는데요. 이번에 그 10조 규모의 수주만 환산을 하더라도 연간 10만 톤의 양극재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러면 앞으로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야 되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네. 것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다 이게 증권사들이 앞으로 정말 좋다. 이게 뭐 2024년부터 수주가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네. 실제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이제 성장 모멘텀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다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뭐 상승세는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여기에 이제 이번 공시까지 더해지면서 저 에코프로비엠은 당분간 굉장히 좀 급등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도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